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6400이나 5100이나 큰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이크가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 솔직히 4K 촬영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특정 상황? 무조건 이거는 막 기록을 해야 된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런 촬영할 때 빼고는 솔직히 그렇게 쓸 데가 없어가지고. 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카메라 RX100에서 알파 6400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엄청나게 만족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여기 촬영하는 이것도 알파 6400이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요거 알파 5100. 이게 한 6년 전 2014년도에 나온 제품입니다. 일단 구입한 이유가 가격이 저렴해요. 금액이 30만원. 네, 30만원 주고 중고라고 샀는데 새 거 같아요. 뭐 중고인지 새 거인지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뭐 정품 등록할 수 있도록 네, 스크래치까지 안 벗겨져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네, 카메라 캐논의 EOS M10 네,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저랑 취미가 비슷하다 보니까 카메라에도 취미가 어느 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도 몇 개 운영하고 그랬는데 뭐 아내는 캐논을 쓰고 저는 소니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렌즈나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약간 중복 지출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렌즈를 공유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입문용으로 네, 여기 알파 5100을 구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2014년도에 나왔고 6년 전 모델인데도 가성비 최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당시에 좀 이 제품이 되게 많이 팔렸었나봐요. 그래서 중고시장에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도에 이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쉽게 구하지 않을까. 제가 알파 6400을 구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물량이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일단은 언박싱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네, 저랑 이 박스 열어보면서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니 제품은 여기에 따로 실 같은 게 없죠. 그냥 이렇게 언제나 개봉해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를 샀는지 신품을 샀는지 그런 걸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면 네, 정품 보증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충전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랩. 스트랩은 완전 새 거예요. 이것 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품. 본품이 예, 요렇게 있습니다. 이 바디 캡 같은 경우는 NEX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당시가 제가 이 모델을 잘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 보통 소니 같은 거 있는데 뭐 NEX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중고긴 중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액정 패널 보이시죠? 기스 하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쪽은 손잡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6400조차도 제가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 약간 사용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네, 사용감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는 쪽, 이쪽도 네, 완전히 그냥 새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물량을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김새 자체는 알파 6400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대신 알파 6400보다는 많이 조그매요. 여기 뷰파인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세부적인 기능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알파 6400이 조금 더 크고 이 5100은 되게 아담해가지고 여성분들이 한 손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되게 괜찮은 카메라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큰 차이점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 알파 5400은 4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1080 FHD를 지원을 해서 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별도로 피처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제가 알파 6400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S로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네, 그 점이 살짝 아쉬운 점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뷰파인더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할 때 빛반사 때문에 막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화면을. 그때 이제 뷰파인더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따로 별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건 30만원. 제가 알파 6400 400은 거의 한 100만원. 그러면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라서 오히려 입문용이면 알파 5100이 막 사진도 찍거나 블로그도 하거나 아니면 브이로그 촬영할 때 항상 내 얼굴을 봐야 되죠.
그때 이런 식으로 촬영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별도로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장 마이크도 크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는 이상 5100도 이 마이크 성능으로 웬만한 브이로그, 유튜브 그런 것들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막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건 조금 어렵고 이렇게 내부에서 간단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 자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6400이나 5100이나 큰 차이점을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둘 다 로우 파일로 촬영이 되고 후 보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5100 사게 되면 진짜 가성비 최강, 렌즈도 요즘 막 계속 출시하는 것들을 막 구입해가지고 장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5100이 가격적으로 따져봤을 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영상,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100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네, 18105 렌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영상에 매우 특화된 렌즈죠. 그래서 이 캡을 떼고 이 렌즈도 캡을 뗀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줘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디가 되게 조그마해졌죠. 이거 렌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게도 좀 있고 이거 자체를 뭐 브이로그로 밖에 나가서 촬영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임시로 제가 주로 사용하던 렌즈다 보니까 좀 그 점을 강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원을 키면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메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영상 모드 같은 걸 좀 바꾼다라고 할 때는 여기 가운데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이 영상 메뉴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막 밝기가 막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 좀 빛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프레임 드랍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영상 모드로 촬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A모드나 S모드 막 그런 걸로 하게 되면 그 똑같은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느리게 막 영상들이 촬영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초보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는 항상 영상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이 가능하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6400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픽처 프로파일이 적용 안 된 네, 알파 5100을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가 5100, 그 다음에 여기가 6400입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도 제가 6400에 있는 그 로데 마이크 네, 그걸 통해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5100에 있는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네, 소리를 들어가도록 번갈아 가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이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FHD 웬만하면 1080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그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색감 차이 정도? 제가 로그에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제 한 게 알파6400이고 5100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있죠. 그래서 약간 흔들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만약에 밖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집에서 설치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파 5100을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는 네, 이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6400이나 5100이나 네, 큰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이크가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 솔직히 4K 촬영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특정 상황? 무조건 이거는 막 기록을 해야 된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런 촬영할 때 빼고는 솔직히 그렇게 쓸 데가 없어가지고 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거 한번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소감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보고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영상 찍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파 6400을 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알파 5100을 한번 구입을 해봐도 될지 네, 그거에 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 6400이 거의 한 100만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그나마 좀 할인해가지고 100만원이 막 깨졌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소니 카메라는 좀 사용하고 싶고 이럴 때 여기는 알파 5100을 가볍게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을 알파 6400으로 하고 막 항공샷이나 아니면 이렇게 2캠으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때 서브 카메라로 알파 5100을 엄청나게 잘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사용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댓글들을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영상들 댓글 다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